중국발 입국자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죠. 분명 중국에서는 음성이었는데 한국 도착 직후에 한 PCR 검사에서는 8명 가운데 1명이 확진이었습니다. 중국 검사 기관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데요. 중국이 어떤 검사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박재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중국에서 도착한 입국자들이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줄 서 있습니다.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출국 최소 48시간 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제 중국발 단기 체류자 278명 중 35명은 공항 도착 직후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. 8명 중 1명 꼴입니다. 이 같은 불일치에 대해 방역당국은 중국의 검사 시스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검사 기관의 신뢰도 또는 검사자의 숙련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. 한 방역당국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이 만든 유전자 증폭 검사, 즉 PCR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장비를 사용한다며 우리가 보기엔 엉성하다고 했습니다. PCR은 열 조절을 통해 DNA를 분리, 합성하는 검사법인데 중국산 장비는 정밀성에서 신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.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비와 시약을 써서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의 어떤 표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희가 지금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. 방역 당국은 내일부터 중국인들의 우회 입국 경로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 확인서를 받습니다. TV조선 박재훈입니다.